배드민턴 친 지 20년인데 스매시 왜 이렇게 약하지? 잼마 안녕하세요. 재밌게 민턴하자 잼코입니다. 잼코치님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 그럼요. 저도 굉장히 많이 했었죠. 스매시 굉장히 세지 않으세요? 20대 때는 굉장히 센 편이었는데 30대가 되고 이제 무릎이랑 허리랑 좀 쑤시더니 지금은 진짜 절대 센 편 아니죠. 근데 잼코치님 스매싱은 상대방이 잘 못 받는 것 같은데 노하우가 있을까요? 배드민턴 스트로크 중에 스매싱이 진짜 가장 안 느는 건 알고 계시죠? 이게 스매시가 많이 연습을 한다고 해서 잘 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미친놈처럼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 엄청 많이 하지 않는 한 진짜 늘기 힘든 스트로크 중에 하나예요. 그럼 어떡하죠? 포기해야 되나요? 일단 따라오세요. 제가 물 스매시를 대포알 스매시처럼 효과를 볼 수 있게 잼팁 알려드릴게요. 잼TV. 스매시를 강하게 때리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. 근데 컨트롤은 우리가 연습을 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. 좌우로 때리는 거 혹시 아세요? 스매싱 좌우 코스? 그 정도는 알죠. 그러면 그 좌우 코스를 언제 어떤 상황에 때려야 되는지도 알고 계세요? 어? 그런 게 있나요? 이 좌우 공략이 셔틀콕의 길이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코스로 때리셔야지 그게 좌우 공략입니다. 폭이 길게 오면 가운데 쪽으로 때려서 내가 되치기를 당하더라도 따라가서 공격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. 근데 공이 길게 왔을 때 내가 직선으로 때려버리면 내가 백으로 쳐야 되거나 아니면 노터치 나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공이 길 때는 직선 사이드를 보고 때리시면 안 돼요. 자 이렇게 공이 길게 왔을 때는 가운데로 때려서 동선을 길게 만들어 우리가 공격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. 그럼 직선으로는 못 때리는 건가요? 그건 아니에요. 스매싱이 아무리 약해도 짧은 공을 때렸을 때 상대가 대각으로 틀기는 힘들어요. 그리고 짧았을 때 내가 들어가고 파트너는 대각선으로 빠져주는 그렇게 약속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완벽한 로테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죠. 아 근데 이렇게 좌우 공략하는 건 워낙 많이 들어봐서 혹시 뭐 또 다른 팁은 없나요? 아 그럼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건데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일단 알려주세요. 이건 상하 공략법인데 좀 전에 알려드린 좌우와 상대 몸을 보고 겨드랑이, 무릎 이 두 가지 높이로 때릴 수 있어야 돼요. 상하로 때리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. 무릎은 평상시에 배운 대로 최대한 팔을 펴서 앞에 두고 때리시면 되겠죠? 겨드랑이 쪽으로 때리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설명하면 기본적인 스매싱 타점보다 조금만 더 위에서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가 항상 꽂히는 스매싱만 연습했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하려면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. 자, 무릎으로 때리는 스매싱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Nop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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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shit. 두 번째는 겨드랑이 코스. 기존 타점보다 우리가 스매싱 여기서 때린다고 하면 조금만 더 위에서 맞춘다 생각하고 이거는 좀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좀 밀어 때린다. 앞으로 밀어 때린다는 느낌으로 때려주셔야지 감을 좀 잡기가 쉬워요.
자, 이거면 됐죠? 이제 PD님도 물스매시로 A조 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전 좀 맞아야 해요. 잼TV. 스매시가 약해서 A조의 길을 포기하시는 분들, 이 영상 보고 연습 꼭꼭꼭 하세요. 대포할 스매싱보다 되치기는 덜 당하고 득점으로 연결될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오늘 많이 배웠네요. 그럼 저 들어갈게요. 네. 어? 아, 잠깐만. 코치님, 점프 스매싱은 안 알려주세요? 투자하셔야 될 거예요. 어, 이게 되게 좋은데? 아아아 아웃. 역시 스매시는 겨드랑이인가? 아, 이상하다.